진짜? 오, 진짜? 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처럼 입고 여기 앉아있으면 화 나오는 거지. 저번에 진짜 최악이 온 거야. 최악이 온 거야.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 저 레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너무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 근데 그 새끼가 뭔데? 마이크 한 번만 쳐봐요. 네, 하지 마, 굳지! 제가 그 정혁이 이후에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 장소에서 왜 당황했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겼거든요. 네가 이겼어, 이 새끼야. 뭔데요? 어때? 이 옷을 고르는데 거짓말 아니라 3분? 내가 페도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페도라 2. 그러면 이거에 이 컬러가 좀 섞여 있으니까 첼시 부츠 그냥 끝! 그 다음에 이 벨트 크리티 이 녀석 괜찮아요. 크리티가 뭐 크리틱 예요. Yeah. 크리틱 레디도 똑같은 옷입니까? 안녕, 반갑습니다. 이번 대결의 이거야. 옷을 보여야 할 옷을 보여줘. 옷을 대결 좀 들어봐 주시면 돼요. 파이팅! 네, 형님. 무쌈맨! 무쌈! 무쌈맨! How you do, man? 괜찮은가 보네요, 착장이. 뭐가 착장이 뭐가? 커피 한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형이랑 커피 한잔 마시러 나오는 느낌으로. 나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 저는 사실 오늘 형이 이겼으면 좋겠어서. 아니 뭐 이기고 지고가 없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아 그럼 장소 좀 바꿔주지. 또 커피빈. 커피는 커피빈이지. 야, 긴장했네. 긴장했네. 딱 봐도 긴장했네. 이게 막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 호기심. 안녕하십니까. 뭐야? 왜? 야, 오랜만이다. 당황했네. 그래. 뭐 있어요 오늘? 뭐가? 아니, 커피 마신 거잖아. 아, 그냥 간단하게? 그럼. 편하게 뭐 커피 마시는 거지. 예. Yeah. 1화 때보다 훨씬 멋있어요. 하여튼 비겼잖아, 그때가 우리가. 이뻐요. 근데 진짜 오늘 형 키도 되게 커 보여요. 오 마이 갓. 네가 이렇게 좀 통 바지를 입고 나올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나는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좀 붙는 바지라고 입어 왔어. 스머치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저번보다는 한 5만 배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진짜 최악이었거든. 나는 1화로 다시 돌아가라도 나는 다시 그렇게 입을 거야. 그래요. 예. 너 이거 몇 번 갈아입었어? 저는 2분도 안 걸렸어요. 나 1분 30초. 다 3분이라고요? 아니야. 왜냐면 내 새끼야! 아, 집 앞에 있는 카페에 마실라가는 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리차드슨이라는 브랜드의 되게 좋아하는 가방이고 사진은 라이플 크리티 카트라스라는 브랜드인데요.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거 무슨 뭐야? 아니 앉아있을 때는 멋있었거든요? 근데 쓰니까 진짜 과하네. 근데 형 진짜 1화 때 멋있어요. 1화 때가 멋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 1화 때 솔직히 멋이 있었어요? 좀 레디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거 같던데. 1화 때는 어쨌든 레디님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뭐 몰라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비냉이냐 물냉이냐인 거 같아요. 좋은 얘기야 역시. 근데 저는 형의 스타일링이 오늘 새로웠어요. 사실 이제 저처럼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형이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다. 서로가 서로에 맞게 잘 입었다는 거. 리스펙트죠. 예. 대결이 아니에요. 저희는 제 대결이에요. 사실은 신사 대결 분들 보셨어요. 진짜? 진짜? 네. 누구? 네. 어디 있어? 형도 진짜 몰랐어. 나 몰랐어. 아 진짜? 와. 심사위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누가 날 판단해? 그들이 뭔데 날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면 날 판단해? 내가 인정하는. 만약에 니들처럼 입고 여기 앉아있으면 나 화 나는 거지. 자 그러면 한 명씩 제가 심사위원들 소개해드릴게요. 크리티 브랜드에서 지금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탑 모델이자 아 정혁인가 봐. 패션 크리에이터자 저희 무신사 TV의 개국 공제 아 TV의 아들 모델 정혁입니다. 왠지 크리틱 디자이너 분이 나오실 것 같긴 했어요. 태일이 형, 어, 그렇지. 정혁? 순서요, 세 분 늦었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으세요? 뭐 스파하고 모델 바뀌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 기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부탁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러로서 왔기 때문에 오늘 두 분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말하잖아요. 개인 사람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 하고 갈게요. 그 친구님 아 네 저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제품 이런 거 떠나서 봤을 때 혹시 구매 저는 이제 시즌 시작하면 항상 보거든요. 그때 이번 시즌에 제일 눈길이 갔던 아이템이 이 니트였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 느낌 보셨어요? 네네네. 그 뭔가 보이스카우트 느낌의 그런 컨셉. 아 예. 저는 아란다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저 제가 다 좋아하는 색깔만 다 들어 있는 거. 혹시 오로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봅니까? 여기 있는데. 디자인은 언제든지 갈릴 수 있다. 대표가 아닌 게 다행이다. 힘 못했어. 오늘 스타일을 간단하게 저의 착장은요 오늘은 좀 형이 이겼으면 좋겠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주인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편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걸 못 입었다? 네 최대한 사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 저희 거 근데 그건 있어요. 스태프분들이 와 오늘 진짜 멋있으시네요 라고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숨길 수 없다. 옷이 너무 이쁘니까 과한 거 싫어해요. 스머치 싫어합니다. 오늘 그 예시가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네, 이상입니다. 하하 형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메리가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건 구라였습니다. 저는요 스머치 맞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통큰 바지들 이렇게 네? 많이 입잖아요. 저도 많아요. 세 명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자 따위, 이 첼시 부츠 따위, 이 서블룸의 이 바지 없어도 돼요? 이거 다 액세서리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근데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제가 원래 나는 안 돼. 원래 안 돼. 나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의 단점을 좀 굳이 숨기지 않고 싶었어요. 나는 키 작아. 근데 난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 난 키 작은데 발만 커. 이게 나니까. 노메로 뭐? 왜 누구 눈치를 봐요? 패션을 그냥 나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패션 그냥 이거 장르가 없어요. 이거 그냥 하드본 옷인 거예요. 내가 크리티 입었어요. 그럼 내 거예요. 깨! 이걸 좀 약간 좀 좋게 말씀해주고 일단 플러스 점수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몇 점 만점이 있는 거예요? 노메로 뭐? 장점, 단점 솔직히 생각 안 했고 그냥 저는 제 마음에 들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걸 한 표 접고 가야 되는데 오늘 뺀다 하시면 저는 솔직히 이 스카프 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투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빼겠습니다. 아우터를 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것만 입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입었죠. 저는 오늘 그냥 PPL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패션은 사랑해야 되는데 PPL이라는 네. 그런 금전적인 껴다 보니까 왜 정혁 씨가 스파우와 갈린 줄 아세요? 그걸 더 부각시켰어야 돼.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프로의 자세입니다. 그만 알겠습니다. 형 나 심사위원 인정. 원래는 그냥 레디 레디 주고 와야지. 왜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인정. 빼라고 했을 때 만약 벨트를 빼셨다면 점수가 더 난 드러나야 돼. 이거 구찌니까. 구찌를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래! 분명 적고 가야 되나? 상당히 빅매치예요. 한 분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한 분은 뭔가 본인만의 단점만 보여주면서 완전 개성만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분. 전 그때 기분 안 나빴습니다. 혹시라도 뭐 오늘 아 진짜 오늘 갈아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네. 하나, 둘, 셋.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건 또 좋았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네. 모델로 둘 중에 한 명을 쓴다면 대답한 것 같은데 일어나지? 제가 신문입니다. 트렌디하지 않아요? 골드한 패션. 그렇죠. 여기에요? 아니 그리고 그거 노리고 왔습니다. 노리고 왔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의상 소화력, 콘셉트에 대한 확신, 브랜드와 이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로 세트. 레디는 10점이고요. 하하씨는 11점. 저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있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패션이 아니라 마인드가 멋있네요. 저는 저 복장하고 여기 가로수길 못 갈 것 같아요. 하하씨를 선택하는 것으로 용기를 더해드리고 싶었다. 그럼 지금 뭐 1대1인 거잖아요. 저는 레디씨. 아이고. 오늘 평가에 그런 감정이 좀 영향을 끼쳤나요? 두 분 다 불쾌해가지고 최대한 덜 불쾌하신 분을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말 영하다. 그래서 약간 피터팬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피터 패버릴리라고. 투표 맞으셔서 에디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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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진짜요? 그리고 같이 저 짤싸니까 그래도 같이 선물을 드려야 돼서 나는 진짜 여기 패션에서 가고 인정. 처음은 그래도 승리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아쉬운 거는 형이 이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시즌2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형이 꼭 반드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형 많이 진짜 좋아지셨고 같이 다녀도 안 창피할 정도로 괜찮으시면서 저 그거 끝나고 바로 갔잖아요. 같이 안 있었어요.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이겼잖아요. 네? 졌는데 이겼어요. 진 느낌이 안 드는데요? 완전 이긴 것 같은데? 이 모자 보세요. 스타잖아요. 패셔니스타보다 전 스타가 더 좋아요. 이거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광범위하잖아요. 스타예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결이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4회차에 깨달은 점은 내 스스로가 옷을 좋아하고 자신이 있다면 누구나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저도 이걸 하면서 또 이렇게 재밌으라고 한 것도 되게 많은데요. 진심이에요.